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5번인데요. 이거 밥 먹기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 2개, 5년 보존 4개입니다. 암기 프린트도 3년 보존, 5년 보존 나와 있습니다. 5년은 41번에 3번, 4번, 5번, 6번에 있고요. 3년은 46번에 동그라미 7번, 8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존하는 것은 3년 보존, 5년 보존밖에 없다.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 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상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입니다. 매도인 임대인은 자기 물건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죠.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지만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옛날에 업무정지 사유였는데 20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업무정지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규정이 완화됐습니까? 강화됐습니까? 네, 완화됐다고 발표했어요. 완화됐다고. 6개월 동안 문 닫아버리면 차라리 500만원 이하 돈으로 때우는 게 낫지. 문 닫아놓으면 월세 내야 되고 업무도 못하고 차라리 한 건 해가지고 500만원 과태료를 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완화했다고 발표했어요. 과태료가 더 가벼운 거라고요. 업무정지보다. 제 친구도 중개업을 하는데 업무정지인데 영업정지라고 표현하더라고. 친구는 영업정지 한 달 반 당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했어요. 왜 한 달 반 당했는가? 3개월짜리 개별 기준이 3개월짜리니까 2분의 1 깎아주니까 3개월 1.5개월 업무정지 당했다더라고요. 자, 그래서 답 2번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군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암기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시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23번에 있습니다. 23번에 그 확 1번에 있는 1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3번에 1번 확부모 추 개운 해군 해공 명령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교 교육까지 있었는데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12번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해제 신고 30일 안에 하지 않거나 이런 것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30일 안에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런 벌칙은 다 암기해야 돼요. 단순히 왜 500만원이고 왜 100만원이냐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규칙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자, 그래서 답 2번이 되겠고요. 3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예,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설명해야 되지만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최고 중요한데 왜 설명 안 해도 됩니까? 근데 왜 배웁니까? 저보고 따지더라고요. 그건 제가 시험 과목 정한 거 아니고요. 근데 왜냐면 현업에서는 사실 그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물어봐요. 매도인이 팔려고 하는데 세금 무서워서 못 팔겠다 이러면 세금 얼마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걸 알려줘야 매물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남는 거 가지고 세금 내니까 남는 돈 없으면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 없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 취득세는 미리 돈 준비 안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하여 당사자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입니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해야 된다.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컴퓨터로 출력하니까 원본인지 사본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원본이고 뭐가 사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었거든요. 제가 사본 따로 복사해놓은 게 없는데 그럼 원본을 복사해가지고 보존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존해도 되고 파일 형태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존해도 된다. 그 젊은 분들은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있나 보더라고요. PDF 파일로 그냥 불러오기 검색해가지고 바로 불러오기 해가지고, 안 그러면 3년 전에 그 계약서 확인 설명서 보자고 하는데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뭐 이 종이로 나누면 어디 나누는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파일 형태로 해가지고 불러오기 하면 이름 해가지고 검색하면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요즘은 돼 있더라고요.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당의 중개인을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상이 서명 및 날인 요구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신설된 게 주택임대차 신고서에는 개업공개사 서명 및 날인하도록 서식이 입법화됐어요. 원래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설명서밖에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주택임대차 신고서에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하도록 입법화됐다고요. 올해 1월 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반드시 사장 결재 받아야 돼요. 사장 결재는. 소속공개사 혼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안 되죠. 사장 결재는 받아야 되니까 개업공개사와 함께 해야 된다. 자, 다음은 27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요.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자, 손해배상이 시험에 두 문제 나오는데요. 손해배상 책임이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되는데, 손해배상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또는 두 번째는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상이라는 것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정신적 손해는 다만 민법에 의해서 민법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합니다. 민법상은 재산상 손해 아닌 정신적 손해도 배상 책임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누가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청구하냐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다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보험회사 또는 협회 공제조합에다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러 가려면 말로만 손해 입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나 또는 승소 판결문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해줍니다. 손해배상금을 누가 지급해 주겠어요?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을 해줍니다.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문제 풀어봤죠.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재보증 설정을 하는데 재보증 설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입니다. 다시 가입.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해야 됩니다.
공탁의 경우 부족분을 보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보증기관이 어디다가 구상권 행사하냐면은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다시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고용인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원, 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에게.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설정 방법은 보정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설정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정보험에 가입하거나, 이거 설정할 때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한글? 몰라요? 맞죠? 하도 안 쓰고 이거 PPT로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글 쓰는 걸 기억이 안 나요. 한글 맞춤법이. 요즘은 뭐 대학교 가든 대학원 가든 다 PPT 자료로 강의를 거의 다 하거든요. 근데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 저도 정말 오랜만에 손으로 필기 해보는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 하나를 택일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문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 지문에 택일하여야 한다. O라고 해놨더라고요. X입니다. 택일하여야 한다는, 엄밀히 말하면 X입니다. 택2해도 되고 택3해도 됩니다.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 가입해야 된다. 셋 중에 하나는 가입해야 됩니다. 세 개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뭐 거의 99%가, 99%까지는 아니지만 한 90%는 공제 가입하고요. 나머지 옛날에는 보험료가 뭐 10만 3천 원, 공제료가 19만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제료가 24만 8천 원이고 서울보증보험도 20만 원 넘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거의 다 공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보정설정 방법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똑같습니다. 즉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된다. 현실적으로는 전부 하나만 가입을 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협회, 지회장, 지부장 이런 분들은 보니까 금액을 두 배로 한 게 많더라고요. 지금 2억 가입하잖아 이상. 2억 이상이니까 3억 해도 되고 4억 해도 되고 5억 해도 된다고, 이상이니까. 제가 협회 강의하러 가보니까 협회 지부장이나 지회장님 이런 분들은 더 높게 가입을 했더라고요. 손님 오면 나는 다른데 2억 가입했는데 나는 4억 가입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먹히 들어가잖아요. 나는 4억까지 보험이 지급, 공제 지급된다. 협회 지회장이다, 지부장이다 이러면 더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협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대한공인계사협회 없어졌어요. 통폐합했어요. 한국공인계사협회하고, 한국공인계사협회가 빚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청산했어요. 없어졌어요. 세대한공인계사협회는. 자,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폐업하더라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에 있죠. 46번에 11번, 12번에 있잖아요. 11번, 12번에 있습니다.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766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보정설정 방법은 동일한데 보정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다. 보정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에는 얼마 이상 가입해야 돼요? 4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2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중개사무소도 2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터 52번 맨 밑에 있는데요. 암기 프린터 52번. 52번 맨 밑에 있죠. 특수법인, 옛날에는 지역농협만 천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일반법인하고 똑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농협이든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든 모든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암기프린터 43개월이 어디 있어요? 3개월이 43번에 있죠? 3개월이 43번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5번 43번에 5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며칠 이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제 친구 1.5개월 업무정지 당했다고 했잖아요. 원래 3개월짜리인데 2분의 1 깎아줘가지고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죠. 개별기준이 국토부령에. 그럼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죠. 1번. 숫자들 전부 다 암기 프린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2분의 1은 암기 프린트 56번에 56번 맨 마지막에 그 2분의 1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3번, 4번에 있잖아. 자격정지, 업무정지,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29회 기출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문제 이게 이 파트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예요. 전속중개계약도 한 문제 나오는 그 파트죠. 전속중개계약이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라. 전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만 속하도록 맡기는 게 전속이잖아요. 전속중개계약. 자, 그래서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일반중개계약 표준서식 유효기간 모두 예,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 우리 암기프린터 43번에 4번 5번에 있습니다. 귀찮아도 자꾸 찾아봐야 돼요. 43번에 4번 5번에 있죠. 43번에 4번 5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2주일 이순재 강부자 공통점이 뭘까요? 이렇게 퀴즈 나왔던데요. 정주일이라고 나와요. 정주일. 정주일이죠. 2주일이가. 뭐라고? 모르지 뭔지 공통점. 국회의원 했어. 국회의원. 국회의원 했잖아요. 다. 근데 그분들 다 아마 지역구 강부자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지역구 나왔을 거예요. 이순재하고 정주일은. 정주일이죠. 구리행가 나왔었어요. 2주일. 우리 다 당선됐어요. 정주일, 이주일이는 국민의당인가? 옛날 정주영 국민의당인 그때 국민의당 비슷 국민의당인가? 그랬어요. 지금 국민의힘이고 그 당시는 국민의당인가 그랬어요. 예? 생각이 안 나요? 예. 그 당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지면 안 된대요. 조국 혁신당 조국 할 때 조국은 조국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조국으로 해가지고 당 이름 지은 거예요. 개인 이름으로는 당이 안 된대. 박용덕 당 이건 안 된대. 친박당 옛날 했었는데 친박연대. 친박연대라고 했잖아요. 예. 만약에 박근혜 당 이렇게는 안 된대. 그지 승관이 유권 해석이. 그 조국당 안 된다 해놓고 단
개인 이름 조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국의 당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저하고 친구들 이게 세법 공법 다 친구고 지금 조국도 친구고 친구라는 건 뭐 친한 게 아니라 나이가 똑같다고요. 조국 나경원 원희룡이 다 82학번이에요. 저 동기들이에요. 다 82학번. 우리 세법 선생님 공법 선생님 다 저하고 친구야. 김영섭도 예, 63년생이에요. 63년 그 베이비붐 전쟁 끝나고 마지막 베이비붐의 그냥 뭐 전쟁 끝나고 6.25전쟁 끝나고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던 시절이 저는 89등 국민학교 82번이에요. 중학교도 82번 85명씩 있었어요. 한 반에. 그 지금 2주일을 기억해야 돼. 정주일이가 아니고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지금 1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코미디언 2주일은 알아? 몰라요? 몰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와. 못생겨서 그 국회의원 출마해놓고도 못생긴 게 출마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 카달 팜프렛에. 그래가지고 결국 당선됐어요. 수염도 막 난 거 그대로 해가지고 그 선거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이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1주일에 2회 아니고요. 구두로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놓고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약금 50% 지급해야 된다. 위약금 없다. 답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는 위약금 50%다. 100%다. 없다. 답은 없다죠.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용만 준다고 비용을 무한대로 주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준다고. 중개보수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비용 300만원 들었다 내놔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중개보수 100만원 받으려고 300만원 지출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암기 프린트 43번, 4번, 5번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지금 공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암기 프린트에 있는 거 숫자 다 암기해야 되겠죠.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43번에 3개월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는 게 좋고 적을 시간 없으면 읽어라도 보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대부분 일반 중개계약이고 저는 중개업을 하면서 한 번도 전속 중개계약 체결 못 해봤어요. 그걸 저는 오면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려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다른 데 안 내놨나요? 아니면 저한테 처음 왔나요? 다른 데도 내놨는 거 물어봐. 그 왜요? 묻더라고요. 혹시 다른 데 안 내놨으면 저하고 전속 중개계약 하려고 하니까 아저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전속 중개계약. 이론적으로는 지금은 뭐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사람 좀 있지만 저는 벌써 15년 전에 뭐 20년 전에 이때 15년을 넘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속 중개계약이 거의 활성화 안 됐었어요. 지금은 조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자, 일반 중개계약은 뭡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손님이 즉 매도의뢰인이나 임대의뢰인이 여러 중개업소에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합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 안에 가면 중개업소가 3개 이상 있잖아요. 보통은 지금 중개업소가 성공하려면 200가구에 1개 정도만 있으면 먹고 산대. 아파트 같으면 충분히. 그러면 600가구면은 3개 중개업소 있어도 먹고 산다고요. 근데 제가 마레프 레미안 프루지오 마레프 여기 가니까 중개업소가 50개 있더라고. 50개.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엄청나게 세대수는 많기는 많아요. 아마 아파트 가면 쭉 계속 아파트더라고요. 중개업소가 50개 있더라고, 50개. 지금 커피숍보다도 많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편의점보다 훨씬 많죠. 편의점은 한 우리나라 2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중개업소가 10만 개가 넘으니까. 이 마레프 이런 데 20억짜리 한 건만 해도 0.9% 받으면 먹고 살아요. 그냥 한 달간. 20억짜리. 0.5% 받아도 2, 5, 10, 1000만 원이니까 양쪽 다 받으면 2000만 원이니까 한 건만 해도 한 달 먹고 산다고요. 그 일반 중개는 여기 여러 군데 내놔가지고 이 중에 거래 성사시킨 한 군데만 중개보수 지급하면 되는 형태라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들은 서로 싸우고 몰래 빼돌려가지고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야 나만 중개보수 받으니까. 현업에 나가서 가장 힘든 거는 개업공개사의 적은 개업공개사, 뭐 여자의 적은 여자, 뭐 이런 말 하는 분도 있던데요. 저도 와이프가 그렇더라고. 여자 밑에 가서 배우라니까 절대 안 한다, 싫다. 남자 밑에 가야 편하다,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여자분들은 여자 밑에 가서 일을 배우면 잘 가르쳐 준다고요. 놀리질 않고 계속 뭐 시키니까, 시키다 보면 그게 공부거든요. 다 일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할 수 있고요. 저 일반 중개계약서도 단 한 번도 못 적어봤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중개계약을 해요? 집 좀 팔려고요. 그러면 예,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서는 196페이지에 있어요. 196페이지. 그래서 저는 중개계약서는 한 번도 문서로 못 적어봤습니다. 말로 했다고 구두로. 여기 찾으려면 일반 요 제목 나와 있는 거 보고 맨 앞에 목차에서 찾으면 돼. 페이지 수를 찾으려면. 안 그러면 그냥 넘기면 어디 있는지 헷갈리잖아요. 기본서 맨 앞에 목차 있으니까 목차 보시면 된다고요.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서 계약을 다수의 개업공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맞죠. 이게 여러 군데 여기도 내놓고 저기도 내놓고 여러 군데 내놔가지고 빨리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2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3번 일반 중개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도 되지만 구두로 보통 하잖아요. 예. 그러면 팔아주세요. 그러면 예, 어디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드릴게요. 연락처 하나 주세요. 드릴게요. 아니고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보통 그러더라고. 중개업소 가면은 집 좀 팔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아저씨를 안 하고 사장님이라죠. 보통 중개업소에서는 손님 보고 사장님 이렇게 부르고 손님들은 중개업소 그 사장님 보고 아저씨 뭐 이렇게 불러도 저도 힘들더라고. 학원에서는 그래도 교수님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저씨 하고 이러니까 씨 아저씨 기분 나쁜데 이러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해야 되죠. 서비스업에 종사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아저씨에도 아 예 사장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주로 구두로 말로 많이 합니다. 물론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이게 서면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해야 된다는 X고요. 4번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암기 프린터 12번에도 있죠. 물가 수준 암기 프린터 12번 12번이 아니고 어디 갔지? 물가 수준이 12번 물가 수준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못 찾겠네. 12번 아 10번에 있네. 10번에 첫 번째 가만 별표에 보니까 물가 수준 동그라미 해놨죠. 물가 수준 그게 물가 수준 우리 기본서는 아까 몇 페이지에 떠 있어요. 그 196페이지에 보면 있어. 물가 수준 중개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문서로 적으면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문서로 중개계약서를 적으면 국민들, 손님, 고객한테 유리한 걸로 봤죠. 저는 제가 문서로 해보려고 개업공개사가 유리하다 생각하고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하더라고 손님들이. 그 옛날에 말로만 하면 개업공개사들이 사기치고 중개보수 많이 받아먹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문서로 하면 이게 중개계약서에 중개보수도 적잖아요. 그래 예정금액에 의해서 그러면 많이 못 받는 걸로 생각해서 법을 만든 사람은 손님에게 유리한 걸로 봤습니다. 저는 개업공개사에게도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험에 중개계약을 문서로 하면 개업공개사 의뢰인 모두한테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말로만 했는데 내가 소개시키려고 열심히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물건 빼돌렸다든가 이렇게 해도 구두로만 해놓으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문서로 했다면 내가 중개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는 거 이런 걸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전속 중개계약은 일간신문 또는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죠. 7일 이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예요. 자유. 법에는 없다고요. 법에 규정 없는 거는 해석상인데요. 법제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해석해야 되는데 공개했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의 피해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현실적으로는 보면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도 정보망에 요즘은 다 거의 많이 공개합니다. 물론 지금 현업에 중개업소에서 쓰고 있는 정보망은 우리 시험 볼 때 공부하는 정보망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정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중개업소에서 쓰고 있는 것은 지정받은 정보망이 아니라 사설 정보망이에요. 트레비, 레저 뭐 이런 사설 정보망이 되겠죠. 4번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 했네.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답 옳은 것은 2번이네.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31회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7번에 있습니다. 7번. 암기 프린터 7번에 있습니다.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이라는 말은 오직 여기만 사용합니다.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야 됩니다. 거래 정보망이란. 정보망이란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정보망이라 하고요. 그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부릅니다. 208페이지 기본서는 208페이지에 있죠. 암기 프린터는 7번에 있습니다. 자, 거래정보망 이용가입 신청을 한 개업공개사의 숫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숫자가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50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500명 안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몇 명 이상? 3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500명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몇 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죠.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 5 빼기 2는 3이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 빼기 2는 3이다. 5 빼기 2는 3이다. 요거하고 좀 비교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협회 창립총회 하려면 발기인은 300명 이상 창립총회 참석은 600명 이상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밑도에서 20명 이상, 우리나라 광역시 밑도는 15개,
여기 20명하고 요 30명하고 좀 헷갈려요. 5 빼기 2는 3이다. 30명이고요. 5 빼기 2는 3이다. 30명이고 협회 창립총회 600명, 그 600명 중에는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밑도에서 20명 이상, 여기는 20명.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자, 자격증 반납 며칠 이내 해야 돼요? 7일 이내. 암기 프린트 39번에 3, 4,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일 이내에 반납은 전부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예, 운영규정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짧은 긴 것부터 짧은 것. 니은 3개월. 이게 3일이 아니고 3개월이죠. 3개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지금 숫자를 지금 다 암기는 안 해도 되겠지만 예, 공부는 언젠가는 숫자를 암기를 해야 된다. 자, 다음은 32번입니다. 손해배상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틀린 것을 했는데 손해배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 제공, 그 다음에 개공의 고의가실, 소공의 고의가실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아니고 재산상 손해만 배상한다고 했고요. 재산상 손해. 그리고 여기서 그 손해,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시대명사 그. 보정설정은 2억을 했는데 손해를 3억 입혔어요. 그러면 보정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답은? 전부 손해 입힌 거 다 해야 돼요. 보정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고요? 30억 손해 입혔으면 30억 다 배상해야 돼. 보험은 2억 들어도.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으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30일이 아니고 15일. 암기 프린트 49번에 15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49번에 몇 번에 있어요? 네, 1번.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관계증서도 제공해야 됩니다. 전자문서로 이메일로 보내도 돼요. 협회 공제증서 이거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개업공개사님들은 보니까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자꾸 낙서를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지 왜 낙서해가지고 주냐, 깨끗하게 새거 이랬더니만 나중에 설명 못 들었다고 할까봐 낙서 제가 밑줄 치면서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근데 전자문서로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이러면 괜찮겠죠. 어디 하거나가 돼 있어요? 하고잖아요. 여기 하고 맞고 요거는 하거나 이거요? 이거? 예, 이거는 하거나 괜찮아요. 여기가 설명하고 대신에 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관계증서를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이 둘 중에 하나, 이거는 둘 중에 하나 해도 된다고. 사본이나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종이를 안 주고 인터넷으로 그냥 첨부 파일 보내도 된다고요. 그게는 또는이고 앞에 이거 설명하고인데 하거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X로 나올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설정해야 되는데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만료일까지. 자동차 보험은 만료 하루 전에 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고 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더라고. 12시부터인가
갱신은 바로 발생해요. 그래요. 만료는 그러면 그날 12시부터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되는 거? 아, 미리 옛날 그 가입한 걸로 가지고 이미 12시까지는 되고 12시부터는 또 새로 가입한 걸로 되고 그렇겠네. 신규는 하루 전에 해야 되죠. 그날 12시 넘으면 오늘 가입하면 오늘 밤 12시 넘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는 보험 가입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할인이 되더라고. 사고 안 내니까. 근데 한 몇 년 쉬었다가 다시 하려니까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된다더라고. 엄청 보험 많이 내야 된다더라고, 보험료를. 또 나이 너무 많아도 이제 앞으로 보험료 더 받는 것 같아. 나이 많으면 옛날에 나이 많은 걸 좋다더만 요즘은 나이 많으면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70세 반 나오면 저 몇 년 안 남았는데 이제 지금 형님 71살인데 개인 택시 하고 있는데 받나보면 10만 원 준다더라고요. 네,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까지인데 시험에 만료되고 30일 이내 가입해야 된다. 15일 이내 가입해야 된다. X. 만기 끝나면 15일 안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만기 끝난 날까지 해야 되고 손해배상 해준 경우는 15일 이내에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셋 다 해도 된다.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정설정 금액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금액. 자, 법인인 경우 A의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주된 사무소 얼마 가입해야 돼요? 4억. B 분사무소 2억 이상. C 분사무소 2억 이상. D 분사무소 2억 이상. 다 합하면 6. 어? 아, 이 또 하나 더 있네. 2. E가 하나 더 있네. 2. E. 4개니까 8억. 12억. 12억이죠. 12억. 12억 이상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법인한테 거래하는 게 개인 의뢰인 손님 입장에서는 법인한테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인 요 분사무소나 또는 주된 사무소 어디 한 군데서 손해를 입히면 12억까지는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가입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한 만큼만 배상해 주잖아요. 아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는 거는 개업공개사는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고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한 만큼만 줄 거 아니에요. 화재 발생하면 2천만 원 준다 했으면 2천만 원만 주는 거죠. 보험회사는 그럼 내가 남 불내가지고 손해 입혔으면 그 손해 입은 전액을 다 배상해야 돼요. 피해 그 가해자가 누가 손해 입힌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한 만큼만 해준다고요. 그 이게 지금 유권 해석은 이 법인이나 또는 분사무소에서 손해 입히면 최대 12억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금액이 합감은 합하면 12억이니까. 자, 공인중개사법상 수수료 납부 대상 아닌 것. 수수료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네요. 52번. 52번에 있는데 답은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인장등록,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이런 거 수수료 낸다는 말 없죠?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록신청,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데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안 내죠? 교부는 안 냅니다. 등록은 등록증 재교부도 내고 처음 등록신청할 때도 냅니다. 그런데 자격증은 처음에는 공짜로 줍니다.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식사하고 잠도 오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5번부터 하겠습니다.